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 선생입니다. 영어의 기본은 여러분 해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건딱 설명하지 않고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 구별하는 방법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이 이걸 듣고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구독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관계부사는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렇게요.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시장에 사는 이방 아저씨.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오늘은 다른 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떨 때 관계대명사를 쓰고, 어떨 때 관계부사를 쓸까요? 딱 이거 하나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죠?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해. 관계부사는 완전해. 이거 다예요. 지금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시리즈로 올리는 게 뭐예요? 완전 불완전. 이걸 구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완전 불완전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뒤에 나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게. 관계대명사는 문장이 어째야 된다고요? 불완전해. 관계부사는 어째야 된다고? 뒤에가 완전해야 된다고. 여러분, 완전 구별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을을이 필요한데, 을을이 있냐, 없냐. 을을이 있으면 완전. 을을이 필요한데, 을을이 없으면 불완전이라고 했죠. 여기 위에 완전 불완전 영상 띄워놓으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합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뭐니뭐니 해도 여러분 가로가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나오면 이렇게 가로를 딱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면 돼요. 자, 이까지 봐야 되겠죠.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관계대명사를 쓸까요? 관계대명사를 쓸까요? 관계부사를 쓸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잖아요. 해석해야죠. 그는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완전 불완전해요? 그는 돌아올 것이다. 을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문장이 완전합니다. 그러면 완전하니면 뭘 적어야 된다? 관계? 부사를 집어넣어야 된다. 근데 앞에 나오는 the day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중에서 시간을 나타낸다. 그래서 뭐다? 답은 when이다. 마찬가지로 이거 해석한다, 안 한다? 해석 안 한다더라. 해석 짧게 해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 날을 그가 돌아올. 자, will이 있으니까 미래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돌아올. 2번 갑니다. I don't know. 나 모르겠습니다. The day. 그 날을. 자, 그럼 이 문장을 봐야 돼요. 완전해, 불완전해요? 이 문장을 봐봐요. 그는 돌아올 것이다.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데. The day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중에서 뭐예요? day. 시간이잖아. 이렇게 이때 where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더라. 그래서 뭘로 고쳐라? when으로 고쳐야 되겠다더라. 3번으로 갑니다. 자, wait till Saturday. 기다리세요. 자, 이 문장을 봐봐야 돼요. 자, 이 문장을 보고 지금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뭘 쓸까요? 자,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오늘은 이것만 딱 구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해석합니다. 나는 만들 것입니다. 네가 알도록 모든 것을. 나는 만들 것이다. 네가 알도록 모든 것. 을이 들어가 있네? 완전. 그럼 문장이 완전하면 관계부사다, 관계대명사다, 관계부사다. 앞에 나오는 뭐예요? Saturday가 시간이니까 마찬가지로 뭘 써야 된다? when을 써야 된다더라. 4번 갑니다. 자, 관계대명사 이렇게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고 또 나왔네.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이렇게 끝까지 가로를 치는 겁니다. 자, 이 문장 해석해 볼까요? You were absent. 너는 결석했다. 을을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을을이 안 필요했다. 그러면 문장이 완전하잖아요. 완전해요. 완전하면 관계 부사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부사. 그래서 위치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why가 how가 앞에 나오는 the reason이 이유입니다. 이유를 나타낼 때 당연히 뭘 적겠다? why를 써야 되겠다. 해석 짧게 해보도록 합니다. 그 소년 중에 한 명은 늦은 그 학교에 말했다. 나에게 그 이유를 네가 결석한. 해석하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해석하지 않는다. 이번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쓸까요? 관계부사 쓸까요? 물어보는 문장이잖아요. 그럼 뒤를 해석해야 되겠죠. 완전 불완전? 자, he solved the problem이. 그는 풀었습니다. 그 문제를. 을을이 들어가 있네? 완전하겠죠. 그러니까 관계부사. The way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에서 뭘 나타냅니까? 여러분? 방법을 나타내겠죠. 방법을 나타내게 how를 써야 됩니다. how. 근데 여러분, 관계부사 the way의 특징이 있어요. the way가 뭐냐면 how랑 나란히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사는 쪼갤 수가 있죠. 여러분, 관계부사는 어떻게 쪼갤 수 있까요? 여러분, 관계부사는 1번 실질적인다. 두 번째 뭐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어쩐다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n which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답은
how를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관계부사 way하고 how는 나란히 못 쓸까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 the way가 how랑 나란히 못 쓰는 이유. 이유는 여러분이 포약이 아니니까. 그거 아야 안 써, 그냥 안 써. 아우, 보약은 쓴대. 이 관계부사 외에는 안 써. 그래서 안 씁니다. 자, 관계부사 the way, how랑 나란히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자, 6번 갑니다. He revealed the reason. 자, 앞에 나오는 박스를 딱 쳐가지고. 자, 이 문장을 딱 봐요. 완전 불안전. 자, 그는 폭로했습니다. 그 이유를. 자, 그는 싫어합니다. 먹는 것을, 그 과일을. 문장이 완전 불안전.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적어야 된다? 관계 부사를 적어야 된다. 앞에 나온 the reason이 뭡니까, 여러분? 이유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뭘 적어야 되겠다? why를 적어야 되겠다. why. 해석합니다. 그는 폭로했다. 그 이유를. 그가 싫어하는, 먹는 것을, 과일을. 자, 7번 갑니다. 자, my brother. 자, 이 박스가 이렇게 있죠. 7번. 자, 뒷문장을 봐요. 자, 관계 부사를 쓸까요? 관계 대명사를 쓸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문장이 여러분 완전 불완전? 전치사 in이 있네.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명사나 ing가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안 나왔다. 그래서 불완전. 그래서 답은 관계 대명사다. 위치가 되겠네요. 8번 갑니다. 자, 관계 대명사를 쓸까요? 관계 부사를 쓸까요? 문장이 완전나요? 불완전해요. I hate you for. for는 전치사다.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나 ing. 안 나왔다. 불완전하다.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전명구.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또는 ing. 근데 안 나왔네. 그래서 불완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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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하니까 관계 대명사. 그래서 답은 위치를 적어야 되겠습니다. 9번 갑니다. 자, 박스를 쳐놓고요. 관계대명사 쓸까요? 관계부사를 쓸까요? 라고 문장을 물어보고 있네요. 해석합니다. 그 아이는 탈출했습니다. 학교로부터. 완전 불완전. 그 아이는 탈출을 했어요. 학교로부터. 을룰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문장이 완전하다. 관계부사를 적어야 되겠다. 근데 앞에 나오는 the way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중에서 방법이네. 그러니까 뭘 적어야 되겠다. 당연히 how를 적어야겠다. how. 근데 뭐요? the way하고 how는 어떻게 쓸 수가 없다. 함께 어떻게 쓰냐? 미국 놈들이 안 쓴다. 왜안 쓴다? 이 the way하고 how는 보약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쓴다. 그래서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고칠 수가 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뭐하고 똑같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래서 답은 위니치를 써야 된다더라. 10번 갑니다. My brother knows. 나의 브라더는 압니다. The day. 그 날을. 자, 그러면 이 when이 맞는가를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다 박스를 딱 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스를 딱 쳐볼까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아, 전치사가 보이죠? 여러분, 눈이 있으면 전치사가 보여야 됩니다. 전치사 되는 명사나 ing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when을 왜 적어놨냐? 관계, 뭘로 고쳐야 된다? 대명사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딱 위치를 적으면 되겠다. 쌤, 위치 말고 다르게 고치면 안 됩니까? 있습니다. 뭐요? 오늘 빼버리면 돼요. 그럼 뭐요? 문장이 그 배우는 태어났다. 그 배우는 태어났다. 아, 문장이 을룰이 필요가 없네. 완전하네. 그러니까 when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 문장 해석 한번 해볼게요. My brother know. 나의 형제는 압니다. 그 나를, 그 배우가 태어났던. 자, 11번 갑니다.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를 쓸까요? 관계부사를 쓸까요? 보냈습니다. 그의 휴일을. 그는 보냈다. 그의 휴일을. 을룰이 들어가 있네. 문장이 완전하네. 그러니까 관계에 부사를 써야 되겠네. 앞에 the city.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where를 적어야 되겠다. 12번 갑니다. 자, 박스를 쳐봅시다. 관계 부사를 쓸까요? 관계 대명사를 쓸까요? 자, 수업이 시작했습니다. 완전 불완전. 수업이 시작했다. 수업이 시작했다. 아, 완전하네. 을룰이 필요가 없네. 완전. 완전하면 관계 부사. 앞에 나오는 the way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시장, 이방.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중에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뭘 적어야 된다? when을 적어야 된다. when. 그래서 답은 when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른 거딱안 하고 뭐만 했어요? 관계 부사인지 관계 대명사인지 이 구별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완전 불완전.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완전 불완전 구별할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석을 해야 되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의 기본은 해석입니다. 문법 백날 공부해봐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거 관계대명사 설명,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설명하면서 여러분 해석 몇 번이나 했어요.
문법 강의는 여러분, 문법의 정답을 찾기 위한 강의입니다. 해석 강의가 아니라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